나 아까는 북극곰인데 이제 대가리 모자였으니까 좀 사자새끼로 또 변했는데 어차피 언니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면 쪽팔린 거 다 똑같아. 너하고 얘기해봐라 다 사람들이 눈이 그쪽으로 가지. 으악 준비됐습니다. 한국 정하고 가자. 렛츠고 휴 가자. 이런 거 시키지 마. 힘들어 죽었어. 니도 뽕이다. 야, 여기 애기들 있는데 애기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럼. 아가, 이거는 욕이 아니라 이건 사랑해. 이 뜻이야. 알았지? 어, 알았지? 어, 그래요. 야, 이거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괜히 유치원 갖고 선생님, 사랑이 이러면 나가자. 야, 이거 폐암병이 체인데 이거. 아니, 이게 진짜 이거는 실화인데, 재작년에 제가 남원 춘향제에 들어갔었어요. 남원 춘향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각설이 촬영을 했었거든, 거기서. 근데 애들이 맨 앞에서 한 여섯 명이 있더라고.
근데 각서를 타령을 했는데 어허이 씻고 닦고 들어간다 아 절 씻고 닦고 밀고 빼고 들이대고 밀고 빼고 들이대 들어간다 어허이 씻고 씻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 공연을 했는데 갑자기 그 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애가 그 다음날 선생님이 그 다음날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진짜 실제로 애들한테 뭘 그 심한 거를 가르쳤냐고. 얘 애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보더니 어허이 씻고 닦고 씻고 닦고 들어온나 들어온나 이지랄 맞아 뒤질 뻔했네 내가 애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우리도 얘네들 못 알아먹게끔 해요 얘기도 못 알아먹게끔 하는데 간혹 가다가 애들이 영리한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알아먹는 거는 그게 벌써 까진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얘네들 못 알아먹게 미녀도 해요. 아리하리랑 시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디 헤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안난디 뒷동산에 닭다구리는 없는 구형도 잘 파는데 우리 집구석 서방새끼는 있는 구멍도 못 찾네 거봐 못 찾아 못 알아먹잖아 다 이렇게 알아서 우리도 대가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럼 내가 애려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공부 안 해갖고 이 길로 빠져갖고 공부 안 해 족뱅이 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장구를 한번 치자 장구 내 개인 난타 있잖아 개인 난타 들어가갖고 아니다 저걸로 가 저거 팝송으로 가자 팝송 팝송으로 온라인 원리라고 있어 알아? 한국 버전으로 온라인 원리 대가리도 좋고 새바닥도 잘 굴리네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팝송도 제가 직접 불러드려요 Bad Case of Loving You 이 노래 몰라요? 그 따꺼 따꺼 밑따꺼 윗따꺼 아니 애가 있어서 뭔 얘기를 못하겠다 진짜 언니 이런데 올 때는 애기들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리고 애가 안 자잖아? 그러면 한 쥐약은 한 반수표만 미겨. 한 7시간 잘 자네, 그거. 자, 나한테 한번 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쇼 멋진 곡이나 올려드릴게요. 음악! 준비 됐으면 앞에 보고 차렷! 대가리 파고 인사! 가자! 앵콜 안 해도 계속 해야 돼. 사람 더 올 때까지 해야 되네. 그냥 가만히 있어. 앵콜 앵콜 계속 하면은 진짜 나만 뺑이 쳐야 돼. 야, 이번에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장구를 쳤잖아. 장구를 쳤으니까 이제 북도 쳐야 돼. 북도 멋있게 한번 쳐야 돼. 북도 치는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갑시다. 나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 불안해서 날씨가 이렇게 춥고 이제 오늘 또 일요일이고 내일 또 월요일 날이라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거 노래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난다 칠 때 칠 때마다 아까 봐봐 뒷구녕 봐봐. 싹 토꼈잖아 못 팔까봐. 이 동네는 다 희한하지.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진짜 매너가 있고 다 좋아 집구석이 살만해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봐봐요 이따가 뭐 판다 그러면 싹 다 토끼 사람들이야 거짓말이라 한번 봐봐 이따가 토끼나 안 토끼나 한번 봐봐 저거 있지? 저거 LED 하나 줘봐 LED LED 하나 줘봐봐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홍보를 했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 제가 이걸 지금 무려 3년째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사신 분들은 다 사셨어요.